뒷광고로 논란이 되었던 유튜버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귀하는 이유에는 금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튜버 문복희의 어마어마한 추정 수익에 대한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 광고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인기 유튜버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습니다.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구독자 280만 명 유튜버 찌양이 복귀 첫날 5시간여 만에 라면 20개 먹방으로 약 15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인기 유튜버들의 수입이 이미 연예인급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유튜버들의 수입은 크게 유튜브 광고 수입, 브랜드 협찬 광고, 슈퍼챗으로 나뉩니다. 이 중 수입의 핵심은 브랜드 협찬 광고 입니다. 국세청이 유튜버로 사업자를 등록한 이들의 수입을 분석한 결과 60%가 브랜드 협찬과 같은 유튜브 조회수 광고의 수익이었습니다. 나머지 40%가 구독과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로 받는 광고 수입이었습니다. 유튜브 광고 수입은 구독자와 조회수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미국 소셜블레이드 등 유튜브 분석 사이트를 통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뒷광고와 먹뱃 의혹의 중심에 섰던 470만 먹방 스타 유튜버 문복 특히 연간 수입은 최대 140만 달러, 우리 돈 약 15억 4,560여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월 수입은 최대 약 11만 8,200 달러, 1억 3,407만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또 다른 분석 사이트 녹스 인플루언서는 문복희의 최대 월 수익을 1억 200여만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30일 기준 하루 최고 수익은 1,088만 원 정도로 분석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먹방 콘셉트 위주로 진행되는 문복희는 유튜브로부터 월 수익 1억 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버 수입의 핵심인 협찬 광고비가 추가된다는 분석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방송한 뒷광고 논란 모두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브랜드 협찬 광고비 단가는 구독자 수 기준으로 나뉩니다. 뷰티 앤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게임 앤 스포츠, 푸드 앤 트래블 등 콘텐츠 속성에 따라 단가가 나뉩니다. 광고 전문가에 따르면 가장 광고비가 높게 책정된 분야는 뷰티 앤 스타일 분야입니다. 현재 한 대형 유튜버 기획사의 3분기 기준 광고비 책정 단가에 따르면 구독자 150만 명 이상 뷰티 유튜버가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할 경우 단가는 6천만 원입니다. 100만 유튜버는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유튜버가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하면 광고 단가가 5천만 원입니다. 실제 유튜버 복용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광고 단가가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복용과 동일 구독자 기준 먹방 유튜버의 경우 광고 단가가 4천만 원입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연예인보다 광고 출연료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며 유튜버 광고 출연료는 책정 단가 외 옵션과 형태에 따라 더 올라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남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을 처목하면서 번다. 그래서 논란을 돌파하고 다들 복귀하는 거구나 라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